이제 나만의 그 영업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1대1 컨설팅을 받으면서 저한테 유튜브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셨어요. 꼭 올려라. 개수까지 정해주셨어요. 올해 안에 12개 이상은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되게 꿈을 대면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스터디를 하면서 영상 하나는 올려야겠다.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하나를 만들어서 올렸고요. 블로그도 사실 시작을 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두 개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유튜브를 12개 올리고, 아까 우리 김민혁 강사님한테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죠. 블로그를 하면 확실히 제안을 받는구나. 우리 이제 모임 끝나고 나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랑 블로그를 꾸준히 실행을 하면 올해 2024년 마지막쯤이 되면 정말로 AI 전문 강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